자, 여러분 투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단 너무너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리 보여드리기 감사합니다. 저희 대망의 무명님들의 이름이 정해진 날입니다. 여섯 번째 결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4%나 투표를 차지한 후보 이름은 엘도! 예! 이게 왜 고양이 표시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낸 이름이었거든요. 자, 5위를 기록한 6% 투표를 받은 후보는 벨! 예! 네, 이것도 역시 제가 지었던 이름인데요. 미안하다, 못 알아봤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이라고 부르게 될 그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자, 바로 다니티였습니다. 여러분. 다니티, 예이! 야, 여러분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보시겠지만 원래 D-A-N-I-T-T-Y였잖아요. 근데 I-T-Y로 바뀌게 된 이유를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T-Y 뭐만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인데요. 네, 투표를 통해 선정된 다리티는 다니엘과 I-T-Y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로 강다니엘과 팬분들이 함께하는 매 순간이 특별한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죠? 전 항상 특별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네. 그럼 ITY 전미사로 생성된 단어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저와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많은 추억과 많은 시간들이 앞으로의 많은 행복한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위, 마지막 2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스티지였습니다. 네. 강다니엘 오피셜 팬클럽 다니티. 안녕하세요, 다니티 여러분. 다니티 댄스, yes. 다니티예요, 다니티예요. 어, 약간 좀 멋있어 보이려면 다니티고요. 근데 좀 귀엽게 부르면 다니티였죠. 어, 다니엘 티셔츠 다니티. 죄송합니다. 무명 탈출, 예. 자, 이제 무명님들 무명 송별해야죠. 안녕 무명. 안녕 무명. 조금 더 얘기하다 가죠, 우리 다니티 여러분. 컨텐츠 영상 언제 볼 수 있냐고. 어, 지금 현재 편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포스터 촬영은 이미 끝났습니다. 알겠어 말 안 할게. 더 이상 말 안 할게. 더우세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덥다. 스포 요정. 저 요정 아닌데요. 다니티봉 만들어주세요. 다봉? 따봉. 다니봉. 단봉. 댄봉. 단희봉. 왜 단희예요? 퇴근하게 해주세요. 제가 퇴근하게 해드릴 수가 있나요? 퇴근해라! 어, 어디 가세요? 여기 계셔야죠. 자꾸 내가 이상한 드립을 날리네. 오늘 다니티 생일이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생일인데 오늘 생일 선물 제가 다 당연히 준비했죠. 바로 이 볼펜! 짠! 아, 님 거세요? 네, 아무튼 네. 내일도 축하해. 감사해요. 가지마 찍찍! 지금 저한테 찍찍 하신 거예요? 나 이러고 있으면 찍찍인데. 네, 아무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만나요, 우리 다니티 여러분. 안녕!